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역대하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봉헌식의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6장 기도가 끝나면 이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 성전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그 장면을 이제 여기에서 기도와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된 거죠. 그죠? 7장 1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거죠. 자, 응답된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한 걸까? 그거를 배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기도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응답됐으니까 그 응답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이 기도에서는 세 가지 죄를 또는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적인 집단적인 범죄입니다. 24절에 나오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죄가 두 가지, 개인적인 범죄, 그리고 집단적인 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범죄 때문에 자연 환경이 어려워진다. 삶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가뭄이 들면 당연히 흉년이 들죠. 그래서 가뭄과 그리고 흉년.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26절 표현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늘이 닫힌다, 이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대로 하늘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성경 전체에 아주 거듭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기를,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범죄한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커다랗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합리화, 두 번째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 또는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틀렸네요. 아유, 용서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제일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우리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죄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든 적든 또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뭐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한세 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의 보혈 또는 죄 용서 또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뭐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또 올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의 용서, 사죄, 바로 이 은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허랑방탕하면서 그거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먹을 것도 겨우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깨달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를 뉘우치고 우리 성경적인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임을 깨닫고 합리화하지 않은 거죠, 그죠? 뭐 내가 뭐좀 그럴 수도 있지 뭐. 또는 어차피 내게 돌아올 유산인데 뭐. 아이고 뭐 내가 내 돈을 좀 잘못 써서 빈털터리가 됐지만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으면 그 둘째 아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삶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둘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회복됐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구원의 가르침을 뭐 그리 길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참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핵심은 그거지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든, 또는 집단적인 죄든, 또는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그리고 흉년을 얘기하는데, 이거 옛날 얘기 아니죠.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흉년 때문에 모내기, 아니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내기 지금 못하는 데가 아주 수두룩하죠. 올해 농사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통 사는 사람들이 뭐물 부족하다 뭐 이런 거 별로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가 물이 나만 넘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예요. 벌써 뭐한 10여 년도 더 됐나요? 저쪽에 강원도 또 경상북도 이쪽에 가뭄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적인 대책이 꼭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뭄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성찰하고 그거를 회개하면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같이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꼭 붙잡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역경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 또 순경 속에서 역경하고 반대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뭐 자식들도 그냥 원만하게 잘 자라주고 또는 뭐 사업도 또는 직장도 뭐잘 되고 얻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가고 이게 순경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위험합니다. 순경 중에는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병든다, 신앙이 약해진다, 또는 시험에 든다,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죄의 용서, 사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것도 바로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죄의 은총, 그 은총이 내려오는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자기 합리화하니까 그냥 자기 좋은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십니다. 잡신은 복채만 많이 두둑히 내면, 또 점괘가 잘 안 나오네, 그러면 빨리 돈 꺼내야 돼요. 그죠? 모르시지, 안 가봐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셔요. 내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또는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움직이신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에다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렇게 움직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일이든 또는 잘된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늘 이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중에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는 기도, 이 기도에 담긴 귀한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큰 복을 주시고 주일 예배가 예배의 심장이요,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인데 늘 주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올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삼 성경대학 수료 예배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정교인 성경 필사,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월상 예배와 성수동 음악회 앙상블랑 초청 공연을 복되게 하옵소서. 국내 정치와 동북아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